바꿔달라더라고. 내 능중 경언 중 2차 설명입니다. My mom pulled me. 엄마가 나를 당겼어. 또 나를 out of bed 말 침대 바깥으로, 즉 침대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어디서 지금 있는 거야? 침대 위에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두 아이가 아니면 또 다른 방에, 또는 어떨 수도 있어. 무서워서 미국은 어때요? 침대 안으로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아무튼 이 경우든 이 경우는 어떻게 우리를 침대에서 끄집어냈다. 우리는 달려갔다. 어디로? 부엌으로. 그 크로드 뭡니까? 기어가다죠. 기어갔다. 어디? 탁자 아래로 기어가죠. 즉 지진 대비 훈련할 때 어때요, 여러분? 어디 가요? 책상 아래로 더 가라 그러죠. 그럼 어때? 물건들이 떨어져도 뚝배기는 보호한다. I could see. 나는 볼수 있었다. 자, 이 씨는 뭐죠? 지각 동사잖아. 그러면 지각 동사 다음에 뭐죠? 목적 어죠? 목적 보로? 동사문형 어주? 뭐도 어주? 현재 분사도 어죠. 지금 이게 목적 어주? 스윙이 나죠. 목적 보로 뭐가 왔죠? 현재 분사 왔죠.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있죠? 동사문형을 바꿀 수 있어요. Violent 뭐예요? Violent. 맹렬히, 경렬히. 병렬하고 격렬히 흔들렸어. 또 책을 봤어. 책은 어떻게 바닥으로 떨어진 거야? 진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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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봤어 그냥. 안 불러. 진원 여기 목적어가 몇개 나와? 두개 나오면 목적 보어도 몇개 나와? 두개 나온 거야. 둘다 뭐니? 목적 보어가. 현재 분사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 병신구조죠. 시험에 나오겠죠? 불패해야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쌤 물어볼게. 여기 스윙잉은 뭘로 대신할 수 있지, 진원아? 시 스윙과 이거는 폴 맞아요. Our family picture. 우리 집에 우리 가족 사진이 어떻게 떨어졌어? 어디야? 벽에서부터. 그리고 유리 어디? 그 가족 사진을 덮고 있던 유리가 산산조각이었는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주관대와 뭐 일반 동사가 이렇게 covered 있었겠지. 그래서 원래는 뭐였다? 읽어볼까? The glass which covered 이거 됐죠. Which covered 이까지인데요. 주격 관계대명사와 일반 동사가 합해져서 뭐가 된댔죠? 현재 분사가 된다. 그래서 이 현재 분사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니? 형이라. 어떤 역할을 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명사 수식의 역할을 한다. 보통 명사는 앞에서 수식하잖아. 명사 앞에서 수식하잖아. 하지만 이거는 뒤에 수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와 일반 동사가 있었다가 얘네가 커버링으로 바뀐 거죠. 시험 출제 가능성 꽤 높아요. 그 다음에 컵의 하나가 팁 오버맨 쓰러진 거야. 어떻게? 여기 아마 탁자 위에 여기 있었는데 컵이 이렇게 누워 있었어. 그렇지? 이렇게 있다가 아, 누워 있는 게서 있다가 어떻게 얘가 이런 수업 있나? 툭 이런 수업 없죠. 자, 이랬다가 어떻게 얘기해? 톡 된가? 와우 이렇게 툭 해서 떠글떠글 떨어져서 어떻게 산산 주걱이 난 거지. 맞죠? 이게 tipped over 된 거야. 해봐. tipped over. 이게 서 있다가 이렇게 툭 tipped over 된 거죠. 그리고 굴러서 떨어졌다. 이게 off가 떨어진 이런 말, 뭔가가 좀 거리가 좀 떨어진 걸 off라고 해요. 그래서 굴러 부엌 테이블에서 떨어졌다. A cup tipped over and rolled off the kitchen. Every second, 매 초마다 I could hear. 나는 들을 수가 있었다. Hear은 무슨 동사입니까? 지각 동사죠.
그렇죠? 직역 동사는 어떻게 해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동사 문형인 현재 분사 문장 계속 얘기했죠. 앞에 직역 동사 뭐 나오니 얘들아? 시각의 대표 동사 see. 이거는 청각의 대표 동사 hear. 자, 그러면 직역 동사 종류. 시각은 뭐 있어요? see 있고, look at 있고, notice 있고, watch 있고, 청각은요? hear 있고, listen to 있고, 촉각은 feel 있고. 여기까지가 직역 동사입니다. 안 외우면 해봐. something else인데, 이 else가 뭐야? 다른이거든요. 얘는 항상 이렇게 뒤에서 수식해. 소리 내어 읽어봅니다. something else. something else. 아파트에 뭔가를, 그렇죠? 아파트에 있는 뭔가 다른 것이. 자, 이거 사실 한꺼번에 목적어야. 얘가 목적어 전체라고. 아파트에 있는 뭔가 다른 것이 부서지는 걸 들었다. 그래서 뭐야? 뭐가 왔어요? 동사 원형이 목적보로 왔죠. 시험 출제 쌉 가능. 이게 전체가 뭐다? 목적어고요. 얘가 뭐다? 목적보예요. 동사 원형이 왔어요. 나는 시작했어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start는 알죠? 누군가를 선호하기 시작하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싫어진다. 전부 다 뭐죠? 동명사도 되고 뭐도 되고 to 부동사도 되는 타동사입니다. 자, that는 명의 대시이기 때문에 난 that야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자, 당연히 완성절이 오는 거죠. 건물이 뭐 될까 봐? 붕괴될까 봐. 자, 기아야, 우리가 우드는 언제 쓴다고 하더니? 과미 때 써. 과미가 뭐니? 과미. 아는 사람. 자, 적어보세요. 과거에서의 미래. 주절이 과거야. 그런데 그 과거에서 이제 미래를 한번 점쳐보는 거지. 저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런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would 쓰는 거야. 자, 우리 진원이가 생파에 우리 기회를 초대했어. 근데 기회가 쨌어. 그래서 이렇게 한 거지. I thought you would come. 무슨 말이니? 넌 네가 올줄 알았다. 그렇죠? Thought는 생각하잖아. 과거죠. You는 과거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you would come이 된 거죠. 난네올줄 알았어. 뭐야? 이거 지금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걱정했다. 뭐 건물이 뭐 할까 봐. collapse 무너질까 봐. 읽어보세요. collapse. collapse는 무슨 말입니까? 무너지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to be demolished. 이 학교시험에 넣을 수 있죠? 수동태로 갑니다. 그다음에 to be destroyed. to be destructed. 수동태인 게 얘는 collapse는 자동사라서 그래요. 그래서 demolished, 파괴되다, destroyed, 파괴되다. 그래서 나는 건물이 무너질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the shaking은 이거 명사 주어입니다. 그 흔들림은 seemed to stop, seemed to stop, 멈춘 것처럼 보이다. 이런 말 알죠? seem to 부정사, 동사 문양한 것처럼 보이다. 동사 문양 한듯 보이다. 그래서 뭐였다는 거야? 이 흔들림, 진동이 멈춘 듯 보였어. 그래, 우리는 그제서야 어떻게? We started crawling. 우리는 기기 시작했어. 어디를 향해? 어디를 향해? 문을 향해. 이렇게 기어가는 거지. 포복으로. 어디로? 문을 향해. 그렇죠? 이렇게 기어가는 거야. 자, at that moment, 그 순간, 따당탁. 여러분, at that moment은 과거를 뜻합니다. 그 순간에, 항상 이 that 때문에 과거를 뜻. 엄마의 전화기가 울렸다. 얼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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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거였다. 아빠였다. 자, 콤마 후는 뭐죠? 계속적 용법이죠. 뭐를 바꿀 수 있어요? 접속사 and와 he.
선행사가 아빠이기 때문에. He was coming home from work. 그는 직장에서 집으로 오는 중이었다. 여러분, was ing 이게 뭡니까? 과거 진행형 시제죠. 그래서 뭐뭐하 고 있다가 현재 진행형이라면 고 있었다가 과거 진행형이죠. 그래서 집에서 아니 직장에서 집으로 오는 중이었다라고 하신 거야. 그는 소리쳤어. Stop! 멈췄어! Get out of the building! 건물에서 나와! Take the stairs! 계단을 타! 계단을 이용해! Take the stairs! Don't take the elevator! 승강기 절대 타지 마! 뭐 이렇게 신문제 나오겠죠? 지진 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1번 만들지 말아야지 지금 승강기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거겠죠. Where are you? 어디야? Are you okay? 괜찮아? 엄마가 긴급하게 물어봤어. 여보, 어디예요? 괜찮아요? 긴급하게. 지금 계속 뭐가 많은 노는 줄 알아? 부사 나와요. 부사 여기 나오죠? 여기 부사 또 나오죠. 여기 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진원아, 부사는 언제 등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 어느 문장에? 미완성절, 완성절. 와, 막 저렇죠. 완성절이 오는지 완성절. 다 완성된 상태에서 부사와. 아빠가 대답했어. Don't worry. 걱정 마. I am okay. 나 괜찮아. I was driving. 이것도 과거 진행형이었죠. 나 운전 중이었어. 뭐가 시작됐을 때? 진동이 시작됐을 때. 자, 적어보세요. 항상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when 다음에 주어가 오고요. 반드시 과거 동사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어가 오고요. was나 were 쓰고 ing. 자, 과거 진행형이죠. 이게 과거 진행형이 속한 문장이 항상 그 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가장 흔한 예가 되겠죠. When you called me, 너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I was taking a shower. 나 샤워 중이었어. 이게 가장 흔한 예입니다. 적어뒀어요. 항상 영어 잘하려면 뭐라 그래? 문장을 남겨라. 너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나 자고 있었어. When you called me, I was taking a shower. 그래서, when the shaking started, 진동이 시작되고 있었을 때, 시작했을 때, 난 집으로 운전해 가고 있었거든. 그런데, I pull over. 이거는 pull over 뭐냐면, 멈추다. 특히, 길가에 차를 멈추다. 길에 대다. 그래서 미국 경찰이 여러분 잘못하면 쫓아와서 Pull up your vehicle. Step out of your vehicle. Pull up your vehicle. 차 세우세요. 읽어봅시다. Immediately. 한번 더. Immediately. 즉시란 뜻입니다. 즉시. Immediately. 즉시 차 세웠고 그리고 나는 지금 대화하고 있죠. 통화하고 있잖아. I'm listening to the radio. 나 지금 라디오, 지금 당장, 지금은 라디오 듣고 있어. 뭐 하기 위해? Figure out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알죠? 부사적 용법입니다. Find out은요, 알아내다는 뜻이죠. 뭐를 알아내기 위해?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뭐죠? 간접 의문. What이 뭡니까? 의문사예요. 주어 어디 있어요? 얘는 또 주어도 됩니다. was가 it's going on, what's going on, is는 동사죠. 그래서 의문사와 주어를 was이 동시에 하고 있다. 그래서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기 위해 지금 당장 나는 지금 당장은 라디오 듣고 있는 중이야. We nervous, 우리는 뭐야 아주 초조하게 made our way. 이거 make one's way 위에도 나오긴 하지만. 뜻이요. 나아가다다 보다 전진하다 이런 말이에요. 또는 진행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행했어요. 어디로? 우리의 길에. 우리는 진행했다. 즉 나아갔다. 어디로? 여기 down은요. 아래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영어 표현에서 이 down은요. low 방향을 뜻합니다.
우리는 계단으로 나아갔다. 계단으로 진행했다. 계단으로 전진했다. 그리고 바깥으로 그 다음은 나갔다 말이죠. 우리는 쳐다봤어, 주변을. 이게 과거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헤드 PP. 어? 시제표가 필요하네. 바로 왜 여러분 이 과거 완료가 왔을까요? 진원아. 여기 왜 과거 완료가 갑자기 왔지? 주변을 쳐다본 건 언제니? 과거죠. 근데 건물은 언제 무너져 있었어? 그렇죠. 헤드폰이 먼저. 왜 헤드폰이 먼저야? 일단 어떻게? 건물의 일부가 떨어졌겠지. 어디서? 지진 때문에. 어디로? 이게 떨어졌겠지. 맞죠? 그 밑에 뭐가 돼 있는 거야? 차가 주차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스매시 한 거야. 그 스매시보다는 뭐가 더 먼저 생겨야 돼? 떨어지지. 그리고 스매시 한 거야. 여기도 헤드 스매시드. 그래서 과거 완료가 몇번 왔어? 두번 왔지. 하지만 실제로 얘가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발생하고 이게 최종적인 과거 시제. 이 그림을 그려놔봐. 다른 반도 그려줬어.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과거 완료가 지금 두 번이나 연속해서 왔다는 거. 출제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건물의 일부가 떨어져서는 several car 차몇 대를 박살냈다. 그래서 we went to an open space. 우리는 열린 공간으로 갔고 막기 위해 피하기 위해서. 여기 뭡니까? 진원아, falling의 지금 동명사니 현재 분사니? 얘는 기능이 뭐니? 뒤에 나와 있는 pieces를 명사 수식을 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떨어지는 조각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린 공간으로 갔다. How?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자, could have PP예요. could have PP. 할 수도 있었다. 근데 할 수도 있었다 또 되지만 할수 있었다 둘다 됩니다.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은 뭐냐 말이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에 쓰는 때 쓰는 거예요. 여기는 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뭔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고 되물으면서 그 일이 얼마만큼 좀 황당했는지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how 어떻게 all this 이런 일이 모두 have happened 일어났을까? 몇분 만에? In a few minutes 몇분 만에? 자, 오더는 뭐라 하죠, 여러분? 따라봐. 양보. 이게 양보절을 이끈다 합니다. 양보절 이끄는 접속사인데요. 양보가 뭔지 알아? 뭐 먼저 하세요 하고 양보 아닙니다. 서로 부딪히는 절입니다. 내용이 서로 같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내용인 거야. 예를 들어서 비록 진원이가 열심히 그녀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진원이는 성적이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공부했으면 어때? 성적이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거야. 비록 형일이는 열심히 달렸지만 홍뚱했다. 자, 쓰이는 거 뭐죠? 다 위로됩니다. Although 또뭐 있어요? Even though 또뭐 있어요? Even if 마지막이 though입니다. 얘네들은 주어와 동사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별책 부러 두둥탁 절이 안 오고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in spite of, despite of. 이거는 despite of, despite. in spite of와 despite는 명사 국어입니다. 절이 오지 않아요. 이 둘이 좀 다르죠. 이거는 뜻은 뭐뭐해도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둘은 사실은 내용상 똑같아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인데 불구하고 이것도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표현하는 거라서 그래. 사실은 뜻이 똑같아. 자, 그래서 비록 나는 많은 many earthquake drills 뭐죠? 지진 대비 훈련이에요.
Fire drill이 뭐냐? Fire drill은 뭐냐? 불의 드릴이라고요? 아닙니다. 화재 대비 훈련이거든요. 학교에서 많은 지진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 말하고 내가 경험할 것이라고. 자, 이 아이들은 일단 I would를 줄여놓은 겁니다. 자, 이거는 시제표가 너무 중요해요. 역시 시제표 반드시 그려야 돼요. 자, 여기 would experience 경험할 것이라고 이게 과거죠. 아까 선생님 would는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 미래, 과미에 쓴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디예요? 바로 had never thought. 역시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가 시험에 안 넣을 수 없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 그리고 had done fire drills. 자, 시험에 분명히 출제해야 되고 이거 틀릴 가능성이 이런 많아요. 자, 지금 이렇게 지금은 넉넉고 많이 내 이렇게까지 공부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점수가 좋았나? 아니죠. 과도한 준비가 필요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준비 많이 돼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기 fire drills 아니 그래 earthquake drills 지진 대비 훈련을 그 전에 많이 했어. 대과거. 그런데 생각조차 안 한 거야. 대과거 일어날 경험할 것이라고. 얘도 과거 완료, 얘도 과거 완료, 또는 얘도 대과거, 얘도 둘 다 대과거인 거야. 그러니까 두 번이 있는 거죠. 나 정말 몇 년 전부터 학교에서 지진 대비 훈련 해왔었어. 그러다 보니 나는 결코 생각하지도 않았었어. 내가 경험할 것이라고. 지금 경험하고 있어 없었어? 지금 경험하고 있지. 그러니까 언제 경험하겠어? 지금 현재 이쯤에서 현재 지금 경험 중이에요. 지금 경험 중이고 경험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건 과거고 그것도 대과거, 대과거. 대과거가 두 번이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전부터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지진 대비 훈련을 했어. 근데 그 훈련할 때마다 아, 뭐 이 지진 왜 해? 아, 지진도 안 생길 것 같다. 일주일 왜 해? 라고 생각도 대과거인 거야. 하지만 경험은 어때? 과거에 해버렸지. 그래서 경험 언제 했다고? 이미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순간에는 어때요? 해봤잖아. 몇 초 전이든 몇 분 전이든 몇십 분 전이든 했잖아. 한 건 과거죠. 근데 결코 경험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대과거인 거야. 근데 그러면 학교에서 지진 대비 훈련은 그 이전부터 해줘. 훨씬 더. 막 한 5년이라 합시다. 이게 많이 학생들이 헷갈려 할 것 같다. 그죠? 자, I get scared. 나는 무서워. 여전히 무섭다는 거죠. 진원아, get은 2형식이야. 2형식은 반드시 뒤에 뭐 나와? Brother by the dragon. 그 형용사고지. 또 받아치네. 자, 형용사가 반드시 형용사만 오는 게 아니야. 뭐도 있어. 개그 코드 안 맞네. PP. 아 진짜 우리가 코드가 안 맞네. PP. 과거 분사는 뭘 나타내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죠. 또 내가 말할 때 그날을 기억하는 때. 요거는 의문사 아닙니다. 시간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서 뭐뭐할 때라는 뜻입니다. 난 여전히 무서워. 그 순간을 기억할 때. I can't forget. 나는 뭐 할 수 없어? 잊을 수가 없어. The panic 뭐예요? Panic은 공포. 테러. 나는 그 테러, 공포를 잊을 수가 없어. 이거 뭐야? 못 간 데 대시나 못 간 데 위치가 빠져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뭐라고요? 명사 다음에 주어와 동사 오면 100% 못 간 데 생략된 거.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해요? 내가 느꼈던 공포. 내가 느꼈던 공포. 결국 이것도 형용사처럼 쓰인 거예요. 내가 느꼈던. 그래서 the panic which I felt. The panic which I felt. 내가 느꼈던 그 공포는 잊을 수가 없다. 어떤 때 느꼈던 공포? When the furniture, 가구가 흔들리고 물건들이 떨어진 거죠. 형이라 이거 뭐야? Was shaking, were falling. 둘 다 뭐니? 너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 없네.
과거 진행형이죠. 병력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구가 흔들리고 물건들이 막 바닥으로 떨어질 그때 내가 느꼈던 그 공포감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after that night, 그날 이후, 그날 밤 이후 나는 뭐 하기 시작했다? I began to take earthquake drills seriously. 자, take을요 목적어 다음에요 seriously 하면 이 목적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진지하게 생각하다, 진지하게 여기다,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 그렇게 경험한 밤 이후로부터 나는 시작했다. 예. 지진 대비 훈련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기회야, begin은 무슨 동사지? 둘 다 다 되죠? 나는 깨달았다. 명의된 전부 여기까지. 뭘 깨달았어? 나는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된다. 이거 준비된. 이거 틀릴 수 있어요. 준비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PP가 돼야 돼요.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I should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렇죠? 조동사 봤어요. 그럼 뭐 와야 돼요? 비동사 와야죠. 왜?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거든. 그래서 I am prepared 하면 나 준비됐어. I am prepared. You are prepared. She is prepared. He is prepared. 비동사에 prepared PP가 오잖아. 근데 나는 조동사 should가 맞기 때문에 be prepared 원형이 와야 되죠. I should be prepared for the next earthquake. 다음 지진 때를 지진을 위해서 난 준비되어야 된다고 깨달았다. 이거 주관되죠. 왜요? 주어가 없어요. 근데 그 지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end it 알죠? 왜 계속 조정법입니다. 형이라 end 때 되지. 계속 조정법 밑에 관계됩니다. 써도 되지. 진우는 되지. 되지. 안 됩니다. 계속 조정법 밑에 안 돼요. 그런데 계속 조정법은 이렇게 접속사랑 주어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예. 이 주어가 누구야? 여기는 earthquake이기 때문에 대명사로 써야 돼요. it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nd it 그 지진은 언제든지 at any time 껌 아닙니다. any time 언제든지 occur 발생할 수 있다. 형이라 occur가 유의어가 있어. 그 같은 뜻이잖아. 해? 편입니다. 해?